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 보면 자갈밭이죠. 자갈밭에서 파란 삭이 솟아오르고 있죠. 바로 봄이 오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봄이 오는 모습이 아니라 김억 시인의 현대시 봄은 간다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봄밤의 정서라고 했는데요. 우리 봄밤의 정서를 나타내는 시조, 고려시대 이종현의 유명한 시조가 있죠. 이화에 을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 춘심을 자귀야 알랴마는 다종도 병인양하여 잠 못들어 하노라. 똑같이 애달픔이 있지만은 그 시조와 이 시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밤은 어떤 시간인지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지요. 나태주 시인은 사는 일에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많은 이들은 떠오르는 상념 속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선생님도 밤마다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밤, 그것도 꽃이 떨어지는 봄밤에 시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봄이 가버리고 꽃도 가버리는 그날은 어쩌면 답답하고 애달픔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긴 한숨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봄밤의 예상을 노래한 김억 시인의 봄은 간다입니다. 밤이 도다, 봄이다. 밤만도 애달픈데, 봄만도 생각인데, 날은 빠르다, 봄은 간다. 깊은 생각은 아득이는데, 저 바람에 새가 슬피 운다. 검은 내 떠돈다. 종소리 비낀다. 말도 없는 밤의 서름, 소리 없는 봄의 가슴. 꽃은 떨어진다. 님은 탄식한다. 자, 이제 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밤이 도다, 봄이 도다. 밤은 어둠이죠. 어둠은 좀 우리 우울한 그런 시간이 되겠죠. 여기서는 암담한 현실을 드러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도다는 어떻습니까? 영탄법이 쓰여 있습니다. 밤이다 이런 뜻이죠. 봄이다. 도다하고 다는 분명히 느낌 다르죠. 봄은 희망의 시간입니다. 어둠의 시간인 밤과 희망의 시간인 봄이 이렇게 뒤섞이면서 또 묘한 느낌 들죠. 다는 다가 이제 반복되면서 어떤 운율을 형성합니다. 이 시는 봄이 반복되면서 두운을 형성하고요. 다가 반복되면서 가운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운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우리 운율 외제율 중에는 음보율과 음수율과 음이율이 있습니다. 음보율은 끊어 읽기도 아니고요. 음수율은 글자 수고, 음이율은 위치에 따른 같은 위치에 반복되면은 그런 운율입니다. 앞에 반복되면은 두운이고, 끝에 반복되면은 가운이 됩니다. 밤이 도다, 봄이다. 대꾸법이라 할수 있겠죠.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봄밤입니다. 밤만도 애달픈데. 정서죠. 밤이 되면은 조금 슬픔 이런 감정이 밀려들 수 있죠. 봄만도 생각인데. 봄은 생각 속에만 있다. 이런 뜻도 쓰시겠죠. 이건 상념이고요. 두운과 가운이 쓰였습니다. 비읍 계열이 앞에 쓰였고요. 이렇게. 끝에 같은 음운이 오므로써 운율이 형성되죠. 또 역시 대꾸법입니다. 대꾸법은 비슷한 형식이 반복되는 표현법입니다. 봄밤의 예상과 상념이 됩니다. 날은 빠르다. 봄은 간다. 좀 단정적이죠. 세월이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날은 빨리 지나간다. 봄은 지나간다. 여기서 역시 다가 반복되죠. 가군입니다. 역시 대꾸법입니다. 이 시는 운율,
돈과 가군이 형성되어 있고요. 또 대급법이 많이 쓰이네요. 자, 대급법은 유사한 형식의 반복이라 했죠. 자,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아, 세월이 빨리 지나니 왜 이리 허무하노? 이런 말을 들어봤죠. 자, 덧없는 세월의 무상감이 드러납니다. 깊은 생각은 아득이는데, 자, 생각은 뭔가 아득이고 있다, 그죠? 자, 깊은 생각은 바로 상념이 되겠죠. 자, 아득이는 데는 아득하기만 한데, 아득이는 데는, 자, 우리 시적으로 허용한 시적 허용입니다. 저 바람에 새가 슬피 온다. 자, 봄에 깊은 생각은 아득인데 또 봄밤에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분데 새가 또 슬프게 옵니다. 그런데 새는 어떻습니까? 그냥 울고 있는데, 내가 슬프니까 새가 슬피 온다고 표현했죠. 내 감정을 새에게 이입했습니다. 자, 새가 감정이입의 대상이 됩니다. 자, 상념과 슬픔이 됩니다. 검은 내에 떠돈다. 자, 그럼 맑은 어떤 구름이 아니고, 하늘이 파란 것도 아니고, 검은 내가 떠돌죠. 검은 연기죠. 자, 밤안개입니다. 검은 연기 밤안개인데, 이를 통해서 절망감을 드러냅니다. 자, 봄밤에 새도 슬픈데 또 검은 내가 떠도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 한자 성어, 설상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소리는 빗긴다. 자, 종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또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 뭐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 좀더 희망의 소리가 되겠죠. 근데 그 종소리가 또 빗겨가 버린다죠. 그래서 종소리가 빗겨가 버리니까 희망의 소리가 없어지니까 상실감을 드러내고요. 근데 종소리는 청각이지요. 청각은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건데 눈에서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표현이 됩니다. 여기도 가군 다가 형성되고 있네요. 자, 역시 또 대꾸법입니다. 자, 깊은 절망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인지는 우리 물을 땐 어떤 포기를 주고 묻겠죠. 말도 없는 밤의 설움. 자, 말도 없다. 말을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억압과 압제의 그런 시절이겠죠. 그리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밤이 되겠죠. 자,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또 이런 뜻은 되겠죠. 너무나 답답해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소리 없는 봄의 가슴. 소리 없다는 것은 결국은 가군 미음이 형성되는데요. 아무 말도 할수 없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답답한 상황이죠. 대꾸법이 됩니다. 아마 시대적 상황과 또 연결을 한다면은 또 일제 강점기 였기 때문이겠죠. 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설움이 됩니다. 꽃은 떨어진다. 꽃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름답기도 하지만 희망을 상징합니다. 앞에 종소리와 심상이 유사하죠. 떨어지니까 상실감. 종소리 빗긴다와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봄은 간다와 또 상응이 되죠. 종소리 빗긴다, 봄은 간다와 또 꽃은 떨어진다는 서로 상응이 되고요. 님은 탄식한다. 자, 님은 바로 시적 화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니까 나는 탄식할 수밖에 없죠. 자, 역시 가군 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대구법이고요. 자, 가버린 봄에 대한 탄식입니다. 대신은 어떤 봄이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슬픔, 암울함, 절망감, 탄식이 드러나죠. 자, 갈래는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자유로운 형식, 또 개인의 마음을 담은 시가 되겠죠. 성격은 감상적이다. 감상적이라는 것은 좀뭐 슬프고 이렇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있죠. 낭만적이고 외상적, 역시 슬프다는 뜻이고요. 내 혼자의 이야기를 독백적으로 표현했죠. 주제는 봄밤의 예상적 정서입니다. 특징은 음이율. 음이율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특정한 위치에 같은 음이 반복될 때 형성되는 음율. 앞에 형성되면 두음, 뒤에 형성되면 가군이 됩니다. 또 비읍이 앞에 오고요. 가군, 다, 대, 미음 이런 등이 있었습니다.
독백체의 표현과 간결한 구조를 통해 예상적 정서를 형상화했습니다. 명탐법과 대꾸법으로 자아의 예상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문제를 몇 개 볼까요? 시의 운율을 한번 정리해 보자 합니다. 자, 운율을 한번 알아볼게요. 내재율은 여러분들 뭐 겉으로 늘어나지 않지만 시에서 느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운율이 내재율이고요. 자, 외재율은 음수율이 있습니다. 글자 수, 3, 4조, 7호조 이런 게 되겠죠. 음보율은 끊어 읽기이다. 아니, 3음보, 4음보 이런 거 되겠죠. 자, 음이율은 특정 위치에 반복되는 데 따라서 앞에 반복되면은 두운, 뒤에 반복되면은 가군이 됩니다. 자,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을 통해서 드러낸 구절은 새죠. 저 바람에 새가 슬피 온다. 사실은 새는 가만히 있는데 내 슬픔을 새를 통해서 드러낸 거죠.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절망적 상황을 드러낸 구절은 바로 종소리 비낀다죠. 종소리는 희망의 소리인데 종소리가 비껴가니까, 자, 종소리가 비껴간다는 것으로서 절망적 상황을 드러냅니다.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 여러 상념에 사로잡혀 있는 화자가 지나가는 봄을 깨닫고 깊은 절망감에 탄식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을 가정하면 시인이 처한 상황을 잘 드러내는 구절은 말도 없는 밤의 서름, 소리 없는 봄의 가슴이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말로 할 수도 없죠. 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화자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이 구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김억 시인의 봄은 간다라는 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